에드워드 사이드는 안토니오 그람시, 프란츠 파농, 에메 세르제, 미셸 푸코, 테오드로 아도르노를 깊게 연구하여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6년 사이드의 첫 번째 출판 서적인 조셉 콘트라와 자서전의 허구는 그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기도 전인 1963년, 사이드는 영문학과 비교문학 교수로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류하여 2003년 작고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문학 교수로서 그는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74년 사이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비교문학 겸임 교수가 되었고, 1975년과 1976년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과학 고급 연구센터의 펠로우를 겸했습니다. 1977년 사이드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과의 named professor, 석좌 교수가 되었고, 이후 Old Dominion Foundation의 인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존 소킨스 대학교의 인문학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이드는 또한 예일대학교의 방문 교수를 지냈으며, 북미, 유럽 및 중동의 200개가 넘는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사이드에게 문제가 된 것은 야시르 아라파트가 1967년 이전 이스라엘의 그린라인 영토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집과 재산으로의 귀환권을 줘버렸다는 그의 믿음과, 아라파트가 1967년 팔레스타인 정복 이후 설립된 점령지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정치적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는 사이드는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1993년에 사이드는 BBC의 연례 라디오 강연 시리즈인 Rights 강의, Rights Lectures에서 지식인의 표현 6부작을 강연했고, 사후인 2011년에 BBC가 출판하여 현대사회에서 대중 지식인의 역할을 알렸습니다.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를 비롯해 그의 저서에서 문화기록보관서, Cultural Archive라는 용어와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사이드는 Cultural Archive, 이 문화기록보관소가 제국 정복에 대한 투자가 개발되는 장소이며, 이러한 기록보관소에는 서사, 역사, 여행 이야기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문화기록보관소의 붕괴에서 서구 제국 프로젝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비교문학, 영문학, 인류학과 같은 학문이 제국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사이드는 공적 지식인, Public Intellectual으로서 1997년부터 1991년까지 팔레스타인의 귀환권을 통합한 이국과 솔루션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국민평의의 이론이었으나, 1993년 오슬로 협정을 비판한 뒤에 사임했습니다. 사이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정치적, 인도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95년 사이드의 정치적 비판에 대응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이드의 책 판매를 금지했으나, 2000년 미국 캠프 데이비스에서 열린 중동 평화회담에서 사이드가 에후드 바라크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 야세르 아라파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책 판매 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사이드는 이스라엘 샤학이 쓴 유대교의 역사, 조 유대 종교, 3000년의 무게, Jewish History, Jewish Religion, The Weight of 3000 Years의 유태 근본주의에 대한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확대하는 것은
유대인이 비유대인인 이방인에 대한 살인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대교적 허가에 기인한다는 문화적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이드는 서문에서 유대교 역사, 유대종교가 현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한 고전적이고 현대적 유대교의 간결한 역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샤하기, 현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타자의 비인간화를 허용한 유대 나치 문화적 분위기에 포함한 국가로 묘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아랍 환경,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스라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안했으며 고통받는 두 공동체인 아랍과 유대인 간의 협상된 합의만이 끝없는 전쟁으로부터 휴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8년 사이드는 과거와 현재 팔레스타인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 영화 팔레스타인을 찾아서 In Search of Palestine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드는 아들 와디와 함께 어린 시절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현대 서안지구에서 평범한 팔레스타인에게 가해진 불의에 맞섰습니다. 미국에서 BBC 영화에 부여된 사회적 문화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그 어떤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는 1999년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하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드는 이스라엘의 현상 유지에 대한 자신의 반대 관계를 선택과 행위가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선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선택해야 하는 공적 지식인의 임무로 정의했습니다. 2000년 7월 3일 아들 와디와 함께 중동을 여행하던 사이드는 블루라인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의 그 블루라인 너머로 돌을 던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는데 이 사진은 테러리즘에 대한 타고난 개인적 동조를 보여주는 그의 행동에 대해 많은 정치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